오늘은 158페이지 25가 왕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환의 사건을 요약해서 공부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사역은 이제 이 순환주간을 통하여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되고 이미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순환주간 제1일, 2일, 3일 이어서 이런 서론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보게 되는 26장과 17장은 이제 그 모든 그 순환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순환의 준비와 시작, 그리고 십자가 순환의 순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준비와 시작을 보면은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팔려 죽으실 당신의 고난의 경로를 예언하셨고 이것은 네 번째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래함으로써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먼저 순환을 준비해 보면은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옥합을 부은 여인이 그 사공세력이 몇 번 나오는데 전체를 요약해 보면 그것은 두 번 있었던, 그러니까 두 번 다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한 여인이 옥합을 부은 사건이고 그것은 주님께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특별히 주님의 장사를 예비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여자가 내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신 그런 사건으로 그 옥합을 부은 여인은 바로 그런 자신의 정성된 예물을 통하여서 참 자기로서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나름대로 그 순환의 준비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앞의 그 여인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흥정해서 파는 약속을 대상과 함으로써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란 것은 뭐 성경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은삼십은 결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값, 사실 우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예비함으로써 그 유월절 식탁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제자들의 동맹의식을 이렇게 이룸으로써 역시 또 순환의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순환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네 가지를 또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 제자들이 자기를 엎버리실 것, 그러나 당신께서 사울 후에 살아나실 것,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고 물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에 가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생의 고통의 극한까지 가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바로 어떤 예수님의 인성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의 극한을 보여주는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런 죄의 이런 그 고통을 이렇게 친히 우리 대신 느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또한 성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순환을 준비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 끝난 후에 이제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에 의해서 제사장의 군대에게 넘겨주고 잡히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대장 집에서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한 후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로부터는 이렇게 배반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160페이지에 가서 이런 모든 모습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 완전히 낮으신 모습, 속죄의 양처럼 완전히 낮으신 그런 예수님의 비하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현장입니다. 빌라도에게 역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역시 신문을 받으셨는데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시고 라고 되는데
하지 못하시고 말이 좀 이상 같지 않아요? 하지 못하는 거하고 하지 않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하지 않으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뭐 대답할 말을 못 찾거나 뭐 대답하기가 겁나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못하신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예수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말씀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모든 자기 일을 고수하는 말에서 변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그런 각오가 되어 계셨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라고 고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바라바보다 예수님이 더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저주한 것이나 결국은 그래서 빌라도에서 십자가 못 박히는 형벌에 넘겨지게 됩니다.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 계속 보면 로마 군병들이 일단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미 일관을 씌우고 이 홍포를 이제 입힌 것은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이렇게 자주 색깔 옷, 붉은색 계통 이렇게 옷을 왕들만 입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 왕이라고 멸시하는 의미에서 가시 면류관과 홍포가 한 세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입히고 가시 면류관 씌운 후에 유대인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오 그 앞에서 전라는 그런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희롱을 했던 것이죠. 그러 후에 골고다를 끌고 와서 설계탄 포도주를 먹이며 했는데 예수님께서 맘만 보시지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며라고 하지 마시고 설계탄 포도주 먹이려고 했으며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설계탄 포도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마취제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좀 그 십자가형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면은 군병들이나 혹은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용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런 설계탄 포도주를 이렇게 입에 적심히 하면 그 이제 그 독한 맛 때문에 고통을 좀 이제 약간 줄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옷은 군비들의 제비라고 뽑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십자가 달리시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죠. 어렸던 고통을 당하신 후에 계속 멸시를 당하시고 욕을 받으신 후에 제9시 오후 3시에 엘리엘리 라막다베니라고 절규하시고 로마 병정의 신포주를 드시고 나서 크게 소리치고 운명하셨다. 크게 소리치신 것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도 또 로마 병정에서 신포주를 드시고 나서 그랬는데 왜 자꾸 예수님께서 포도를 드셨다고 이렇게 기록하죠? 안 드셨는데 성경에 포도를 받으시고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밑에는 군병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입에 갖다 대었을 뿐인지 그것을 맘만 보실 뿐이지 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창세기 이 마태복음 20장 48절 로마 병정의 신포주를 드시고 나서 갈로하고 그 나와 있는 48절 읽어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드셨다는 말은 전혀 없고 이렇게 로마 군병 하나가 이렇게 회용에 갈 때 회용을 끼워서 신포주를 예수님 입에 가득 되었다라는 말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 드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계속 먹이며 또 드시고 나서 여기서 이런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후에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과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리마대 사람 요새 부자였죠. 평소에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는데 은밀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였는데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샘 앞으로 싸서 자기가 파놓은 그 바위 속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넣고 안치하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것이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군병으로 하여금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 지내심은 낮아지심의 극치요 최종 수치와 순환의 극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것이죠. 비하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수고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주님의 하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복종 겸손한다 했는데, 여기도 또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말은 지우십시오. 아주 위험한 사상인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음부라 그러면 사실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 말이 이제 죽었다는 의미로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앞에 죽어서라는 말이 있는데, 또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하면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이것도 지워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거기 음부에 내려가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가시고 말도 안 될 소리 아닙니까? 음부에 어떻게 가십니까? 그래서 이 순환은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순환의 의미는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만은 당신의 죄가 아닌 인류 죄를 위한 대속적인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었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고,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을 받으심으로써 사람이 뭐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십자가형보다 더 고통스러워 죽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할 형벌과 저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 십자가 주셔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하느님과 죄인 사이에 이 화목의 길이 열린 사건이 되었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살게 되고 이전까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십자가 순환 현장이야말로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의 현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막 비참하고 실패자고 무력한 사람이 이렇게 로마 군병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어떤 거기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 현장이야말로 그와는 정반대로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날 바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야말로 역사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오늘의 십자가 현장이 되겠습니다. 즉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보리 십자가 현장과 꼭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런 예수님의 대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전파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를 교회를 통해서 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런 십자가 현장이 주는 이런 앞에 나온 참삶, 참음이, 참목적, 참기쁨, 참영광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연구에 가서 1번에 틀린 게 몇 번입니까? 3번, 2번은 1번. 오늘도 또 오른쪽에 쓰면 대답하는군요. 꼭 여기는 시켜야 대답합니까? 제 왼쪽에 계신 분. 전상 또 다시 억지로 다 시킵시다. 여기 동서울, 등촌줄, 발산, 공항, 방화, 북서울 쪽줄 대답해 보세요. 자, 3번의 동그라미 아닌 거 몇 번입니까? 할 줄 아시네. 근데 왜 이렇게 참 신기하네. 왜 그렇게 지적을 해야 꼭 말씀하시죠? 그럼 4번은요? 4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계시는 두 줄 대답해 보세요. 5번에서 틀린 것 하나가 뭐 몇 번입니까? 3번이고. 6번에서 틀린 것 두 개가 몇 번입니까? 2번, 5번. 혹시 6번도 틀렸다고 대답한 사람 있습니까? 예? 6번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우리 김수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일단 답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그 답안에 보니까 6번을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 괄호 해놓고, 하지만은, 뭐라 그랬더라. 재밌게 썼어요. 괄호 해놓고, 공과대로 한다면 X라고 할 수 있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과대로 한다면 왜 X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막 머리를 굴려봤어요.
봤더니 공가에 보면은 이제 들깡난지 앞에 잠잠한 이게 빌라도의 그 재판이 아니고 이제 대제사장의 재판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가들을 한다면은 그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면서 대답이 없는 것이 들깡난지 앞에 잠잠한 어린아이 속죄하는 부분을 보여줌이었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공가들을 엄밀히 하자면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털깎는자 잠잠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은 빌라도의 신문이나 대장이나 둘 다 적용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꼭 공가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고표로 해도 된다, X로 해야 된다는 말인데, 김수원 목사님도 의외로 아주 꼼꼼하시네요. 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정말 만장일치로 그것은 6번에 6번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열심이신 그럼 이 오른쪽 부대 하면 오른쪽 세 줄 7번은 틀린 게 몇 번 몇 번입니까? 문제 7번에서요. 주님 십자가 순환이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 하세요. 거기서 가위표를 해야 될 게 몇 번 몇 번입니까? 6번, 8번. 예. 자, 그다음 8번에서 틀린 거는요. 예? 3번요? 예. 앞에만 하고 뒤에는 안 해왔습니까? 뒤에 갈 때 헷갈리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자, 3번이죠? 예. 토론과 적용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으시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그것이 가장 큰 의미죠. 그죠? 그것은 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과거에 있었던 먼저 간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한 죽으심은 바로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으심이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라면 구원을 얻게 하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펼치는 십자가의 현장은 무엇이며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는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와 우리의 감사와 서원을 적어보자. 도대체 이 문제가 몇 개 있는 겁니까? 이 문제 하나에. 교회를 통해 펼쳐내는 십자가의 현장은 무엇이며 이게 뭔가요 도대체 십자가 현장 교회가 십자가 현장이잖아요 근데 질문을 무슨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 펼쳐내는 십자가의 현장이 무엇이며 오늘날의 십자가의 현장은 어디이며 이렇게 질문하면 교회 대답하겠는데 교회를 통해 펼쳐내는 십자가의 현장은 무엇이며 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요 뭐 대답할 분 있습니까 뭐 뭔지 예, 그럼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이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에서 1번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 속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2번은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바로 그런 십자가를 전파하는 일을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